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신입 때는 약간 TV 시리즈 하는 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그런 경험 하시면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인 때, 주니어, 시니어 이렇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자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신입 때는 약간 TV 시리즈 하는 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일단 되게 다양한 샷들 그리고 다양한 연기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작업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TV 시리즈를 하면서 뭐 아, 씬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다음 툴과 익숙해지고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한 2, 3년 차 지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좀 퀄리티 높은 작품들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2, 3년 차. 네, 뭐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 시네마틱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내가 내 퀄리티를 약간 극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무엇보다도 요 뭐 한 1년 차부터 한 4, 5년 차까지 가장 중요한 연습이 전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첫 번째는 드로잉. 드로잉. 네.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게 아니라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애니메이터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. 어떤 픽사나 뭐 디즈니의 좋은 작품들도 괜찮고요. 아니면 뭐 무용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다 괜찮고요. 그 포즈들을 빠르게 스케치해서 그 라인을 내 걸로 만드는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내가 학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내 그 에너지를 쌓는 그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연기에 대한 감각인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5년 차 이상부터 내 포텐이 터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건 한 1년 차부터 한 4년 차까지는 실제적인 이론 학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좋은 영화나 좋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내가 그 연기를 계속 내 몸으로 따라해보는 연습이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두 가지가.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차부터는 일단은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정말 고급스러운 연기들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씬을 보는 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애니메이션 영역뿐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연기에 대한 거, 사람에 대한 거, 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되면 뭐 팀장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, 그 기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팀장급의 연차가 되면 그때 이제 커뮤니케이션. 네,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? 일단은 뭐 리더십이겠죠, 리더십. 근데 리더십의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되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작업도 잘하고 내가 스케줄도 잘 맞추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팀장의 역할은 사실은 감독님과 어떤 애니메이터 사이의 커뮤니케이터잖아요. 그러니까 감독님이 얘기를 했을 때 신입이 알아듣는 거와 팀장이 알아듣는 거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그런 경험. 그럼 팀장으로서 이 신입 애니메이터들에게 중간 통역을 해주는 거죠.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.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사실 드로우버 해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드로잉 능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팀장이 다 일일이 그 키 수정 같은 걸 해줄 수 신을 열어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. 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저도 정말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아티스트를 존중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저도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가끔씩 해오면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거 왜 이렇게 했지?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너무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좀 이야기 좀 들어보는 왜 이렇게 했는지 네네.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액팅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. 정말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. 네, 저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.